원폭 피해자 분들에게 대통령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. 동포 여러분, 나는 윤석열을 저걸 보면서 얘는 잘 걷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여기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땅바닥인지 의자인지도 모르는 한 살 먹은 어린애한테 대한민국 운명을 맡겨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.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는데 김건희가 윤석열 옆에 붙어 다니려고 했던 게 윤석열은 한 살 먹은 어린애 수준의 지능뿐이 안 된다. 어린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본다던가 내지는 나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사람 눈치를 먼저 보잖아요. 그렇죠. 눈치를 먼저 봅니다. 이렇게 내가 어떻게 내 행동을 해야 되는지. 뭐 어떻게 뭐 앉아서 하나?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앉아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는 건데 저런 간단한 문제조차도 혼자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이제 뭐 그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워낙 오랫동안 옆에서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지시받고 하는 게 몸에 배서 저런 것도 이제 한번 눈치를 보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일어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저 80년간 살아와가지고 나이 80세입니다. 예. 일어설지 안 설지 할 때도 윤석열이 앉아서 했기 때문에 네. 기분 나쁜 거야. 네. 그래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그 옆에 또 비서도 눈치 없이 그냥 앉아서 하세요 해야 윤석열의 천명이라고 사는데 윤석열 앉아서 했는데 노인 보고 일어나서 일어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는 놈은 순간적인 어떤 대응력이 없는데 저런 놈들이 전쟁이나 나면 뭘 대응하겠냐. 전쟁 나면 윤석열이가 김건희 자는 놈 깨갖고 여보 이거 총을 어느 쪽으로 쏴야 돼 이거 물어볼 거 아니야.